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2020년 월별로 좀 주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나름 유명하다 싶은 인물들이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들도 있죠. 그가 관련해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2020년 1월. 네. 일단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 근로시간이 50인에서 299인 기업까지 운송업과 보건업 등 특수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쓸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1월 1일 새해부터 메이저리그 투수였던 돈 라슨이 죽었어요. 돈 라슨이 여기서 왜 유명해졌냐면요. 1956년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브루클린 다저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신이고요. 연고지 이전한 거예요.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 퍼펙트 게임이 나온 게 지금 이 경기가 유일해요. 포스트 시즌에서 노히터 게임은 몇번 있어요. 정명원 코치가 1996년 한국 시리즈에서 노히터 게임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로이 할러데이가 2020년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노히터 게임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포스트 시즌 퍼펙트 게임은요, 전 세계를 통틀어 이 경기가 유일해요. 월드 시리즈에서 퍼펙트 게임이 나와버렸어. 네, 결국 이 시즌에 양키스가 우승했어요. 그리고 1월 5일에는 유튜버였던 아임뚜렛이 틱장애 연기를 해가지고 파문이 일어났고요. 넘어갈게요. 1월 6일에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죠.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초고요. 그리고 1월 6일에요. 그룹 엑스원이 해체됐어요. 엑스원이 해체된 이유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투표 조작 논란이 있었거든. 그래서 투표 조작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결성됐던 그룹이 해체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월 7일 제주도의 최고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갔는데 1923년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에 23.6도가 나온 거는 역대 최고예요. 자, 그러면 왜이 겨울의 최고 기온 몇 도다? 이거를 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했냐면요. 역사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1월 8일에 이란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호 2편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란이 이 비행기를 격추를 시켜버려요. 공중 격추되면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다 죽죠. 사실 그래서 항공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에요. 항공기 사고가 사실 생존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위치 에너지 문제 때문에도 있고, 속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공기 관련 사고는 정말 생존율이 그래요. 그리고 1월 9일에
브렉시트 법안이 영국의 하원의회를 통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월 31일에 EU를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청이 유치를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1월 10일에.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이제 동계스포츠시설이 많으니까 거기서 치르면 되겠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그 평창올림픽 그 관련 그 경기장들을 지금 특히 강릉 쪽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 평창 쪽은 지금 뜯은 게 많더라고요. 철거한 게 많다고 하더라. 좀 그건 안타까워요. 그리고 1월 11일에는 대만이 총통선거하고 입법위원 총선이죠, 이거를 동시에 실시했어요. 그리고 1월 14일 이제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가 이제 원래 전 국회의장이었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임명이 됐어요. 참 근데 정세균 총리는 총리가 임명이 되자마자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닉네임이 세균맨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총리가 임명이 되자마자 아주 진짜 정말 힘든 경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고생 많지. 그리고 윈도우즈 7하고 서버 2008이 연장 지원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1월 19일 롯데그룹의 창업주였던 신격호 씨가 향년 만 98세를 일기로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던 대한민국의 1세대 기업가들, 롯데의 신격호 씨라든지 삼성의 이병철 씨라든지 현대의 정주영 씨라든지 그리고 아마 그 LG가 아마 그 구씨 집안일 거예요. 어쨌든 모두 역사 속의 인물로 사라지게 됐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마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1세대 젖대 아니죠.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기 시작했어요. 1월 20일에 대한민국의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1월 22일에는 그 성전환을 했었던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전역 명령을 받게 됐어요.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성군기와 관련해서 좀 민감했나봐. 그래서 전역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1월 26일에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민성 대장 때문에 그 뭐냐 헬기로 좀 많이 왔다갔다 했대요. 근데 헬기 사고로 결국 죽었지. 그리고 1월 28일에 그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중동 평화안을 발표를 했고 그 1월 31일 박연차 게이트로 유명한 태광실업의 전 회장 박연차 씨가 죽었어요. 자, 제가 이 박연차 씨를 언급한 이유는요, 2009년에 이 박연차 게이트로 노건평 씨가 연루가 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엄청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서 본인의 결백의 입증을 하게 됐죠. 뭐 결백이 입증됐다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게 되면서 그 사실상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어쨌든 그 박연차 게이트로 논란이 있었던 그 박연차 씨가 이때 죽었어요. 그렇고요. 자, 2020년 2월. 2월 3일에 윌리엄 존 맥나우턴 굴리엘모 주교가 선종을 했어요. 왜 외국인 주교를, 한국인 주교도 아니고 왜 외국인 주교를 언급을 했느냐.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인천교구장, 초대교구장이었어요.
초대 인천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초대 인천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였고, 그래서 선종을 했어요. 그리고 2월 7일에 원래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입학을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2월 7일에 중국의 의사 리원양 씨가 죽었는데, 제가 왜 의사의 사망을 언급하느냐라면 코로나19 관련 의료활동 중에 확진을 받아서 사망한 의사라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8일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자문위원이었던 이혜원 씨가 향년 만 100세를 일기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혜원 씨가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고종의 손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의친왕의 둘째 딸이었어요. 의친왕의 둘째 딸이었고 만 100세로, 그러니까 1919년 2월 24일에 태어났으면요, 3.1운동 때 살아있었던 인물이잖아요. 3.1운동 때 살아있었던 황실의 인물이었다. 어쨌든 근데 2월 24일이면요 아마 고종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걸로 기억하는데, 고종이 조금 그 전에 죽었죠? 근데 장례를 3월 중에 치른 거였고,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2월 10일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 감독 각본 국제작편 영화상을 수상을 했고, 그 뭐냐 뭐 두 가지 다른 상도 그 후보에는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작품상은 비영어권 영화는 역대 최초 세계적으로 그런 대박을 쳤죠. 그리고 2월 12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개최가 됐죠.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Z 플립이 공개가 됐죠. 아, 저는 안 쓰고 있어요. 아직 살 돈이 없어. 그리고 2월 13일 남극의 기온이 20.75도까지가 관측이 됐어요. 남극에서 영상 20도가 측정된 거는 역대 최초예요. 역시 그 1월에 그 제주도 역대 최고 기온하고 이 기온을 그 이 기온 소식을 제가 역사 속에 넣은 이유는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역사적으로 증명 그 남기기 위해서예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2월 17일에 네, 미래통합당이 창당이 됐죠. 그리고 이날 순천안주고속도로 3회 2터널에서 30일증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때 이제 폭설이 좀 심했고 또 그 밤중에 폭설로 인해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고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날씨가 안 좋을 때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에 그 중요성이 이때 사람들이 간과했던 거야. 그 날씨 안 좋으면요 최대 50% 감속 운행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시속 100km가 제한 속도인 고속도로는 완전 폭설 쌓이고 그러면 시속 50km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평상시에는 최저 속도 제한이 시속 50km잖아요 고속도로가. 근데 날씨 안 좋을 때는 최저 속도 제한은 해지돼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 전광판 떠요. 눈비 안개시 20%에서 50%까지 감속 운행하라고 계속 떠요. 그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컨텐츠들을 그 계속 뉴스가 뜨니까 이게 그 뭐냐 위키상에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좀 뭐 뉴스도 남아있고 하니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2월 18일 대구에서 신천지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이날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신천지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이 걸리게 되지. 결국 이 여파로 네, 각종 종교 집회들이 다 중단이 되죠. 그래서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명박씨한테 징역 17년형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선고하게 되죠. 결국 그리고 이 신천지 교회에서의 그 집단 발병 여파로 인해서 대한민국 코로나19 감염 환자 첫 사망자가 2월 19일에 발병하게 돼요. 결국 대구 인근 지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죠. 그 더군다나 이제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죠. 그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이유는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데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2월 20일 고유정 씨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요. 근데 사형 선고가 안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는요.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만 인정되고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무죄였거든. 그리고 2월 23일 코로나19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고 이로 인해서 학교 새학기 개학이 3월 9일로 연기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여파로 2월 26일에 대한민국 가톨릭 미사가 중단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가톨릭은요 그동안 그토록 박해를 받아왔던 와중에도 정말 그 공소의 비밀리에 숨어가지고 미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성직자들이 어쨌든 그렇게 미사를 계속 했었는데 가톨릭 236년 역사상 그 병인대박해 시기 때 그 사제단 사제 및 주교 포함 12명 있었어요. 병인대박해 때. 근데 이 12명 중에 주교 2명을 포함해서 9명의 성직자들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3명은 그러니까 리델 주교, 페롱 신부, 깔레 신부 이 세 명은 병인양요를 틈타서 이 병인양요 때 그 난리를 틈타서 조선을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조선을 탈출해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명 중에 리델 주교는 당시 사제였는데 나중에 교구장으로 임명돼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는 그때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 그 리델 주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잡혀요. 근데 이때 고종은요 이때 이후 잡혔던 외국인 성직자들은요 전부 다 국외로 추방시켰어요. 살려서 그래서 그 리델 주교는 결국 이제 조선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해외에서 선종하게 돼요. 그렇고 그 다음이 그 다음 교구장으로 왔던 사람이 블랑주교인데 이 블랑주교 때 조선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통상 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그 파리외방 선교에서 오는 그 가톨릭 사제들에 대한 그 박해를 하지 않게 됐어. 그래서 이때부터 그 정식으로 가톨릭에 대해서 공인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약간 우회된 표현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블랑주교가 사실 이때 사뒀던 땅으로 김범모 토마스가 순교자가 그 활동했었던 명동을 중심으로 성당을 지어서 그 다음 교구장인 위텔 주교가 그 다음 교구장인 위텔 주교가 명동 성당을 봉헌을 하게 되죠. 물론 위텔 주교는
배구인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영향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명동성당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월 29일에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조직인 탈레반하고 평화합의가 타결돼서 무력충돌이 종료가 돼요. 무력충돌이 2001년부터 거의 그 한 18년 반을 끌었죠. 9.11 테러 이후 18년 반을 끌다가 평화합의를 타결을 했지. 이 과정에서 딱 중간 시기인 2011년에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됐어요. 찾아서 죽였거든. 자,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된 시기죠. 그 대구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새학기 계약을 추가 연기했고요. 그리고 3월 2일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안부 피해를 입었던 분들 또 생존자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3월 2일에 그 남강릉역에서 안인역까지의 강릉 삼각선이 개통이 돼가지고 이제 KTX가 원래는 동해선 강릉역까지 운행이 됐었는데 그 중간 남강릉에서 갈려가지고 동해역까지 추가 편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정동진을 KTX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뭐냐 이쪽 경강선 KTX는 그러니까 이 강원도 KTX는 서울역 청량리역에서 출발할 수 있죠. 상봉역까지. 서울 청량리 상봉역에서 서울은 이 세 개역에서 탈 수 있어요. 그 원래 KTX가 수도권에서 서울역, 아니, 행신역, 그리고 서울 또는 용산역, 광명역에서 탈 수 있듯이 그 역시 강원도 가는 노선도 수도권으로는 서울 청량리 상봉역에서 탈 수 있어요. 이거는 행신역은 안 가더라. 행신역도 멈추지. 어쨌든 상봉역도 탈 수 있다는 거. 근데 말이 상봉역이지 사실상 상봉망우역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KTX 승강장은. 그리고 이제 양평역 정차하고 그리고 서원주역은 지금은 통과라서 괄호로 써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만종역 그 원주역을 대체한 KTX 정차역이 만종역이고 횡성 평창 진부 그리고 남강릉 남강릉은 아직 여기는 신호장이에요. 그리고 정동진역, 묵호역, 동해역을 정차해요. 그러면 기존의 무궁화로 정동진을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예전에 무궁화로 그 제천 태백을 돌아서 동해 강릉으로 갔던 무궁화는요. 이제 앞으로 동해역까지만 가요. 근데 이제 서원주, 제천, 태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동해역에서 누리로 바꿔 타면 돼요. 동해역에서 누리로 바꿔 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호남선 그 경부선이나 호남 전라선처럼 그 중간에 그 KTX 열차를 산천 열차를 그 두 대를 붙여서 가가지고 중간에 강원도에서 방향 그 갈라서 가면 안 되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복합열차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 분리해서 갈 수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은 하겠지만요. 문제는 이 중앙선하고요. 중앙선하고 경강선 구간에요. 그 20량짜리 편성 열차를 받을 수 있는 규격이 여기 없어요. 진부역 하나 있어요. 서울역 20량 받을 수 있죠? 청량리역은 아마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청량리역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크고요.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야. 청량리역은 상봉역 받을 수 있어요.
상봉역이 우리나라 코레일 역 중에서 타는 곳 길이가 제일 길어요. 거의 뭐 900몇 미터예요. 상봉역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외에 나머지 역들 중에서 이 20량짜리의 열차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진부역밖에 없어요. 그럼 진부역은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진부역은 올림픽 평창 경기장 그 제일 가까운 역이었거든. 그래서 진부역은 20량짜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역, 청량리역, 상봉역, 진부역을 빼고 나머지 역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뭐냐? 진부역까지 논스톱으로 통과한다고 치면 뭐 논스톱으로 통과를 할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강릉역하고 동해역 가는 거를 그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편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간의 수요는 만종역하고 강릉역이 제일 많아요. 만종역이 아무래도 그 원주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이다 보니까 만종역이 제일 많아. 그래서 근데 만종역이 20량을 못 받아요. 서원주역은 지금 운영을 안 하죠. 뭐 규모가 좀 커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서원주역이 만약에 20량을 받을 수 있다고 쳐도요, 내가 보기에 서원주역의 KTX는, 다니더라도, 강릉 동해 방향 또는 영주 방향, 안동 방향,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안동까지만 가고 끊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EMU 250이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자, 3월 3일에 LCK 스프링 1라운드가 끝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라운드가 잠정 연기됐어요. 그리고 3월 5일에는 일본이 중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입국 후 2주 대기 조치 및 관광객 무비자 입국 혜택을 중지할 것임을 발표하니까 대한민국 정부 역시 3월 6일에 일본 국민에 대해서 비자 면제 조치하고 현재 발급돼 있는 비자 효력들을 모두 정지하겠다고 똑같이 우리도 맞겠다 하고 발표를 한 거야. 3월 9일에 KF94 마스크 오브제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오브제 제한 없어요. KF94는. 지금은 여름용 마스크가 아마 오브제가 있을 거예요. 일반 KF94 그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오브제 제한 없어졌어요. 넘쳐나거든. 그리고 그 보건용 마스크가 그 아주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오브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3월 11일 미국 의회가 대만을 정식으로 국가를 인정을 하게 됐고요. 3월 11일, WHO가 법유행 전염병 팬데믹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3월 15일,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됐고, 3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3월 16일,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이 검거가 됐죠. 신상이 공개가 됐고, 3월 17일, 나스닥 지수가 폭락률이 12.32%나 됐어요. 그리고 전국 학교 개학이 또 추가 연기됐고, 3월 17일, UEFA 유로 2022 1년 연기 결정, 대회 이름은 2020으로 그대로 유지. 3월 18일에는 역사학자 이이화 씨가 역사 속으로 퇴장을 했고요. 3월 19일에는 이제
DJ 이치우님이 네 돌아가셨어요. 그 얼짱시대 출신이고 아프리카TV BJ였죠. 그리고 3월 21일 미국 대사관하고 영사관이 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시 중단, 사실상의 미국의 국경을 봉쇄를 하게 됐죠. 3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조치로 인해서 종교 실내 체육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왜 15일 동안 중단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학교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3월 24일 경기도청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음을 발표를 했고, 3월 24일 일본하고 IOC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합의를 하게 돼요. 역시 대회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가중처벌이 되죠. 자, 그리고 3월 25일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코로나19가 확진이 되고, 3월 27일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서 영국은 높으신 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월 25일 영국 BBC의 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출 제한 상태가 걸렸다, 락다운 상태가 걸렸다고 보도가 됐어요. 3월 28일에 임진강력하고 부산원동력이 개통이 됐고요. 자, 3월 30일 대한민국 청와대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방안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었다가, 이제 그 각 당이 그 선거 공약으로 모든 국민 지급으로 내세워 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냥 네 모든 국민 지급으로 바뀌게 됐죠. 4월 1일 대한민국의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4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 자가격리, 또 뭐 국내 이제 그 거주 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좀 그 가족 관계가 없거나 뭐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 격리로 의무화가 되죠. 그리고 4월 2일 그 자가격리하는 방법은요, 그 자가격리하는 방법은 그 전담 공무원이 따라다닌대요. 그 전담 그 공무원이 그 2주 동안 그 자가격리하는 동안 아마 그 연락을 하나봐. 수시 연락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그 자가격리하는 공무원이 그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환영한다 하면서 격리시설까지 따라가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격리 같은 경우는 그 교통시설이 정해져 있겠고, 그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열차로 그 뭐냐 데려다 준대요. 열차로 데려다 줘서 2주 자가격리를 한대. 뭐 그렇다고 해요. 4월 2일에는 2020년에 매년 열리던 윔블던 테니스가 취소가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취소된 이후 75년 만에 대회가 취소가 됐고요. 4월 3일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활동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의사 허영구 씨가 네, 사망했어요. 그리고 4월 6일 기준 비상사태 선포 국가가 최소 63개국에 이르렀고요. 4월 9일 대한민국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온라인 공교육이 시행이 됐고, 4월 9일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이 잠정 정지가 됐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국가 및 지역이 157곳이었는데 이곳 중에서 90곳에 대해서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사실상 국경이 봉쇄되고 있죠. 4월 15일.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됐어요. 투표율은 66.2%였고요. 그리고 이때 기준으로, 네, 여당이 180석을 먹었죠. 300석 중에. 4월 16일. 대한민국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온라인 수업 시작. 4월 20일 대한민국 초등학교 1, 2, 3학년 온라인 수업 시작. 그리고 4월 23일에는 부산 광역시장이었던 오거돈 씨가 사퇴했어요. 4월 27일 울산 북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소아 성희롱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9일 이천의 물류창고가 화재가 나가지고 네 사망자 38명이 났죠. 그래서 이날 위로를 위해서 현장 방문으로 정세균 총리가 현장 방문을 했어요. 4월 30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로 결정이 된데 나는 못 받았어요. 자, 5월 1일 지리산 천왕봉 경남소방서 헬기가 추락을 했고요. 그 구조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했어요. 5월 1일 강원도 고성군 주택에서 있었던 화재가 산불로 인근 지역에 다 확산이 됐죠. 5월 3일 중부 지역 지피초소로 북한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이 됐다. 남북관계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5월 4일 두바이 엑스포가 1년 연기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5월 4일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1년 연기됐어요. 그리고 5월 5일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고, 5월 6일에는 그 중국인 의사인 빙리우 씨가 사망했어요. 피츠버그 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였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항을 발견 후 발표를 앞두고 있던 중에 중국계 남성이 죽였다는 소식이죠. 자,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정의기억연대의 자금 사용 내역과 관련된 그 다른 주장을 해가지고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했고요. 5월 9일 N번방 운영자인 문영욱 씨가 검거됐고, 서울 유흥시설 집합금지, 그리고 10일에는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요. 5월 10일에는 MBC의 라디오 싱글벙글쇼에서 장수 DJ로 있던 강석 씨하고 김희영 씨가 하차. 그리고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원이 자살을 하게 돼요. 입주민들의 갑질로 폭언 및 폭행이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5월 19일 N번방 방지법이 이날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출연료 이런 거 주고 그 AB 영그얀그 그런 그 그런 쪽에 그 영상을 찍으면 그거는 합법이지만 불법 촬영된 영상을 갖고 있거나 그 시청 공유만 해도 최대 징역 3년까지 갈수 있어요. 5월 19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한 연등 행렬이 취소가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이날 못 가서, 그러니까 이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연등회를 못 해서, 그래서 그 윤달을 이용해서 5월 30일에 하려고 했는데 그 이태원 그 클럽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연등 행렬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5월 20일 대한민국 고3이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5월 20일, 5월 25일 서울 세계불꽃 축제도 취소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5월 25일 이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는데, 조지 플로이드는 흑인이었죠. 근데 백인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쓰다가 결국 총 맞고 죽었죠.
그리고 5월 25일에는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죽었는데 이 사람도 3.1운동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사람을 여기다 넣었던 이유는 물론 전에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헌정 역사사상 그 가장 오래 살았던 정치인이에요. 향년 만 101세예요. 만 101세여가지고. 그리고 5월 26일 싸이월드가 폐업했고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죠. 그리고 5월 26일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 그리고 5월 27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등교를 시작해요. 5월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고요. 역대 최고치로 내려간 거예요. 5월 28일 부천의 쿠팡 신선물류센터 2주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가 행정명령을 했고요. 5월 28일 서울 경기권 다중이용시설이 생활속 거리 두기 때문에 열렸다가 다시 폐쇄가 됐고 5월 29일 어린이 학대 사건. 그래서 집 탈출한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요. 그리고 5월 30일 수학자 김용훈씨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네, 사망했는데 이 김용훈씨가 유명한 이유는 웅진싱크빅의 수학 교재를 감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웅진싱크빅 수학이 초창기 브랜드 이름은 싱크빅 용훈 수학이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6월 1일 천안에서 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가뒀던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후 몇 시간 만에 죽었다. 그리고 6월 2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이 이때 시행이 돼요. 그 6월 3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등교 시작. 그리고 6월 4일에 김여정이 대북전당 관련해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 훈련병이 이날 자살했어요. 그리고 6월 7일 이날까지 하나이글스가 14연패를 찍어가지고 하나이글스 감독이었던 한용덕 전 감독이 사퇴를 했고요. 6월 8일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6월 10일에는 아이리버 창업자인 양덕준씨가 사망. 자, 그리고 6월 11일 최서원씨한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이 됐죠. 6월 12일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무기한 연장됐고 6월 12일 안산의 어떤 유치원에서 햄버거병이라 불릴 수 있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 참고로 저는요 쉐이크에다가 그 밀크 쉐이크 타 먹었었잖아요 보통. 근데 그러면 내가 커피가 그 약간 코피 더하기 속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쓰는 걸로 바꾼 이유는 딱히 뭐가 없어. 6월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고요. 이에 대한 책임으로 6월 17일 통일부 장관이 사퇴하게 됐어.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17일 존 F. 케네디 남매 중에서 막내 여동생이던 진 앤 케네디 스미스가 네 죽어요. 그 케네디 아홉 남매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자녀고요. 그 뭐냐 여덟째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막내딸. 자, 2020년 6월 21일 부부일식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총격사건이 있었어요. 6월 25일에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작가였던 양근선 작가가 작고했어요.
마지막 선은 대하드라마 써보고 싶었던 거였대요. 6월 26일 개그 콘서트가 21년 만에 종영이 됐고요. 6월 29일 홍콩에 대해서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6월 30일에는 웹툰 마음의 소리가 완결되고, 6월 30일에는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돼서 7월 1일에 그 시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잠깐 녹화를 끊고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공기도 좀 환기 좀 시키고 좀 그럴 필요가 있어가지고.